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세요. 왼쪽. 네, 워너원 출신의 우진 씨와 데니 씨, 그리고 MXN 출신의 영민 씨와 동현 씨, 그리고 베일에사인 실력파 전용 씨가 부르신 AB6IX는 2019년 가요계 기대으로 주목받으며 화려한 데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가운데 한번 네, 봐주시고요. 네, 오늘도 패션 컨셉이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시크하네요. 네, 시크하고요.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포즈도 딱 맞춰서 해주시고 계세요. 마지막 하트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하트까지. 우리 잠시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자, 먼저 팬분들에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썰룩!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림 콘서트에 처음 참여를 하게 됐어요. 소감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AB6IX로 또 처음 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또 이렇게 큰 드림 콘서트에 저희 AB6IX가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그래서 더 멋진 모습을 보는 팬분들이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히든 카드 키워드에 관한 질문입니다. 데뷔 전 무대인 만큼 팬들의 기대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나요? 오늘 저희 무대는 강렬함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섹시함, 그리고 또 반전으로도 감미로운 무대까지 합쳐져서 저희 AB6IX만의 그런 필살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 그러면 살짝 포즈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강렬한 포즈부터. 하나. 저희 엔딩 포즈인 강렬한. 우와, 감사합니다. 엔딩 포즈 갑니다. 엔딩 포즈. 하나, 둘, 셋. 야, 민준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엔딩 포즈가 정말 강렬합니다. 네, 남자답고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저희가 5월 22일 날 새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데뷔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앨범 활동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앨범 활동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훅훅 AB6IX의 순발력과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AB6IX 오행시 혹시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멤버 한 번, 아니 멤버 한 명씩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에! 애정하는 우리 팬분들. 오, 시작이 좋아요. 하나, 둘, 셋, 이! 이제 우리 데뷔하는 거 아세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비! 비밀인데 조금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식! 식사는 하셨나요? 갑자기? 센스쟁이. 갑자기? 네. 자,